얘들 안녕. 오늘은 월요일이지. 너희들 지금 리라이팅 두개다 했었어야 돼. 다 잘했니? 선생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지금 의심만 들고. 자꾸 선생님이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동영상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CCTV 보고 난리가 났어. 잘하고 있지? 선생님 정말 많이 도와줬고, 내일이면 선생 격리 해제니까 수요일부터는 선생님이랑 수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요일 날에는 9레벨. 이제 레벨 하나 올라갔고, 9레벨은 조금 어려워. 지금 주말에 미리 숙제를 한 친구도 있겠지만, 숙제 안한 친구들은 내가 얘기했지. 주말에 공부하는 습관 들으라고. 9레벨에서 통문장 물론 조금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단어와 같이 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정신을 조금, 긴장감을 조금 가지면서 조금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문법 나갈 거고, 이거 지금 선생님 개념 설명하고, 몇 페이지까지 풀라고 하고, 숙제 내주고, 이제 조교쌤한테 검사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라이팅은 지난 시간에 두 개를 다 했기 때문에 니네가 리라이팅은 두개다 했을 거고,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너희들 9레벨 4월 교재 1과 해오는 게 숙제야. 앞에 아마 단어 쓰는 게 우리 막 그거 딕테이션 할때 앞에 단어 쓰는 거 있잖아. 근데 단어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막 빈칸이 있을 거야. 그 빈칸이 뭐냐면 너희들이 한번 딕테이션을 다 하고 그 유닛에 대한 요약을 빈칸에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너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한번 해 와봐.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지금 문법을 한번 해보자. 문법은 오늘 접속사 부분 할 거거든요. 접속사 부분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설명을 먼저 해주고 너희들이 그 설명 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접속사 한번 보자. 얘들아, 접속사는 조금 쉽다면 되게 쉬울 수도 있고, 애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면 이 접속사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 선생님이 먼저 항상 문법은 칠판처럼 설명을 해주지? 자, 집중을 해서 한번 잘 봐봐. 너희들 어떤 접속사를 선생님이 항상 세모 표시하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거.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이런 걸 많이 봤죠? 그다음 얘가 바뀔 수도 있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그럴 때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서 한번 잘라야 되지. 여기는 컴마가 있어서 너희가 자르기 쉽지만, 자, 잘 들어. 이 세모가 우리를 접속사라 그러지. 접속사. 접속사는 붙여주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뭘 알아야 되냐면 접속사가 들어간 요 문장, 접속사가 들어간 이 문장을 우리는 부사절이라 그래.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을 거야. 뭐 저기 분사구문 같은 거 설명했을 때 부사절. 부사절이라는 게 뭐야? 부사라는 거는 꾸며주는 거지. 절이라는 거는 문장이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 주인인 문장 주절. 절이 어쨌든 문장이라 그랬으니까 이 주절을 꾸며주는 애야. 그런데 그냥 문장을 그냥 붙여주는 게 아니라 접속사를 붙여서 이 주인인 문장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간 그 문장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 부사절은 이 주절을 꾸며주는 거야. 내용을 도와주는 거야. 똑같이 여기도 지금 뭐야, 위치만 바뀌었지. 여기도 주절이야. 이것도 역시 이 부사절이 이 주절을 꾸며주는 거야.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앞에 페이지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 파란색 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에다가 한번 안 보고 적는 거. 선생님 항상 그러래서 머릿속에 니네가 정리가 돼야 될 개념이 안 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 용어, 부사절이 뭔지, 주절이 뭔지. 아, 접속사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알죠. 무조건 문장과 문장을 붙여준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 자, 다 적었으면 우리 한번 오늘 진도 나가보자. 못 적었으면 일시정지 해놓고 다 적으면 돼. 자, 그러면 한번 오늘 거 진도를 나가보자. 접속사, 그런 부사절의 의미를 갖는 거. 자, 여기 한번 봐봐. 지금 여기 Tom washed his hand before he had lunch라고 그랬어. 여기서 한번 잘라야지. 아이고. 내가 아까 접속사
접속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컴마가 있어서 자르기가 쉬운데 이것처럼 지금 중간에 들어간 건 스스로 자를 수 있어야 되지. Tom washed his hands. Tom은 그의 손을 씻었습니다. 그가 점심을 먹기 전에. 그럼 얘는 뭐뭐 전에잖아. 그러면 아 주절은 뭐야? 주절은 얘야. Tom이 손을 씻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점심 먹기 전에 그냥 손 씻었다고. 얘가 주절이야. Before이라는 접속사 들어가니 문장이 뭐라고? 부사절. 부사절이라기도 하고 종속절이라고도 해요.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렇게 부르는 선생님도 있는데 부사절이라고도 하고 여기다가 또 종속절이라고도 적어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종속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사실은 부사절을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이것까지 한번 보고요. 한번 오늘 거 진도 한번 나가보자. 자, 그러면 접속사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아. 너희들 어떻게 보면 다알 거야. When 뭐뭐 할 때. 자, 그러면 너희들 하나씩 한번 봐. When I arrived home,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Mom was cooking dinner. 엄마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얘가 부사절이지. 엄마가 요리하고 있었다라는 게 결국은 주절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arrived, ed 붙었어. 과거형이니까 여기도 역시 뭐야? 진행형이지만 과거 진행형 맞춰줘야 되는 거. 그럼 while 한번 볼게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Jake broke his finger. 제이크가 부러졌어. 그의 손가락이. 여기서 또 자르고 while은 뜻이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이란 뜻도 있지만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봐야 돼. He was playing basketball. 그가 농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이크는 그의 손가락이 부러졌다 라고 보면 돼. 제이크가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가 농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됐죠? 그래서 얘가 뭐야? 어디가 부사절이야? 얘가 지금 부사절이고 얘가 주절이지. 그럼 until 한번 보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let's wait until the rain stops. Let's wait 한 다음에 자르고 여기가 주절이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Until을 뭐할 때까지? 빗방울이 멈출 때까지. 빗방울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자. 라는 거야. 빗방울이 멈추던데 Until이 붙어서 뭐뭐까지. 그래서 기다리자. 얘가 주절인 거예요. 그다음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여기는 앞에 넘어졌네. 네가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는 준비 운동을 해야 돼. Warm up은 준비 운동 하다라는 거거든. 준비 운동 해야만 해. 그래서 여기가 부사절, 얘가 주절. After 뭐뭐한 후에죠. 영화가 끝났어. 영화가 끝난 after 후에 우리는 저녁을 먹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after가 들어간 이 문장이 부사절 뒤에가 주절이죠. 자, as 한번 볼게요. as는 시간을 나타내는 뜻도 있지만 뭐 장소를 나타낼 때도 있고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어. 근데 여기서 as 뭐뭐 할때 뭐뭐 하면서 As we was walking out,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도 되고요. 나가면서도 돼. 그러니까 when도 되고 적어볼게요. when도 되고 while도 된다는 거야. She took out her umbrella. 그녀의 우산을 꺼냈어. 그러면 나가면서 그녀가 나가면서 그녀가 우산을 꺼냈다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 보면 was walking, took 지금 다 시제 똑같이 과거로 맞춰준 거 보이지? 여기는 현재니까 미래. 여기는 현재니까 이거 그냥 일반 현재형의 조동사. 이것도 그냥 뭐뭐 하자니까 그냥 현재형을 쓴 거야. 그러니까 시제가 주절과 종속절, 주설과 부사절이 맞아야 돼요. 그다음 since 뭐뭐한 이후로 we have been friends, have plus pp야. 그러면 얘는 뭐뭐 우리 B가 이다잖아. 그러면 have plus PP는 지금까지도 이다라는 걸 이어왔다. 우리는 친구 이어왔다. 우리는 친구여왔어요. Since we were children. Since 다음에. Since는 뭐뭐 이래로. 우리 since가 현재 완료에서는 부사로 쓰였잖아. 근데 since가 뭐뭐 이래로 뜻은 똑같아. 뭐뭐한 이후로 접속사로도 쓰여. 그 말은 뭐야? 뒤에 문장이 온다라는 거지. 우리는 친구 이어왔어. 우리가 어린이인 이래로. 됐죠? As soon as, 이거 접속사를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다?
as는 그냥 하나의 접속사, as 순 as 요세 개의 단어를 하나의 접속사로 봐야 돼. 뭐뭐 하자마자 as 순 as the student saw the teacher. 그 학생이 선생님을 보았단데 보자마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보았단데 보았다 보자마자 그들은 도망갔다. 근데 여기 지금 주절의 시제가 run의 과거형 ran이죠.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뭐야? 과거형 so가 온 거죠.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접속사인데 접속사가 하도 많으니까 구분을 해놓는 거야.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밑에 한번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한번 보자. 조건. 우리 조건 많이 봤어. 야, 만약에 너뭐 하면 내가 뭐 해줄게.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야.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if. 만약에 뭐뭐라면 if you have breakfast. 네가 만약에 아침을 먹는다면 이거 if 세모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이라면 너는 집중할 수 있어. 더 잘. 그래서 이거는 얘가 부사절, 얘가 주절. 자, 근데 unless 한번 보자. unless는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야. unless. 그래서 얘들아, unless는 이 자체의 not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unless 다음에는 부정문이 오지 않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 다시. unless 자체는 not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nless 뒤에는 절대로 부정문이 오지 않아요. 한번 적어볼게. 응, 여기 밑에 나와 있네. 너 중학교 2, 3학년 때문에 2, 3, 2, 3학년 때는 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별표 not과 함께 쓰지 않아요. 너희들 되게 애들이 헷갈려. 아, 뭐뭐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뭐뭐 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애들이 이 문장 자체를 부정문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이 자체에 not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not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if not으로 바꿔야 돼. 한번 보자. Unless Matilda invites me. 마틸다가 나를 초대했어. I won't go to her birthday party. 나는 won't는 will not을 줄인 거죠. 나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을 거야. 마틸다가 나를 초대했어. 근데 이거를 unless를 지금 풀어서 쓰자면 마틸다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면이라는 거죠. 마틸다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거는 invite에 봐봐. invite에 그냥 긍정문을 썼지. 근데 밑에 지금 unless 자체를 if doesn't invite로 간다면 그냥 if를 쓰고 왜냐면 if not을 지금 줄인 거니까 unless 혼자 쓴다면 긍정문으로 써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알았니? 마틸다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파티에 가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얘를 if 마틸다 자 마틸다 3인칭 단수니까 invite를 부정문으로 만드니까 doesn't invite me로 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와. 근데 어떤 게 많이 나온다고? unless 뒤에는 부정문을 쓰지 않고 부정문을 쓰고 싶다면 if를 이용해서 일반 동사나 비동사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됐죠? 별표 치세요. 자, 여기 봐봐. 여기 예문을 만나주러 왔어. unless you don't show me. 이거 그냥 안 되는 문장이야. 너의 티켓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콘서트를 입장할 수 없어 라는 말이야. 보여주지 않으면 아, 우리나라 말 자체를 unless 자체를 if로 똑같이 생각하면 안돼이 자체에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정문이 안돼 그러니까 뭘로 바꾼다고요? show로 바꾼다고요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 거자그 다음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양보라는 거는 양보 그러니까 이거 양보라는 건 뭐야 내가 아, 나안 해도 돼너 해라는 거잖아 나 힘들지만 내가 양보할게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비록 내가 너무 힘들고 아니지만 너해 비록 내가 이랬지만 이랬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여기에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여기 들어간다면 자 너는 생각을 해봐 비록 주어 동사이지만 주어 동사 했다라는 거야. 다시 비록 주어 동사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파 내가 아파 근데 학교에 갔어 내가 아프지만 비록 아프지만 학교에 갔어 내가 화났어 내가 화났지만 참았어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은 자 여기에 지금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although though even though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두 개의 내용은 반대가 돼야 돼 이해가 돼? 아프잖아 그럼 집에서 쉬어야지 근데 아프지만 학교에 갔대 내가 화가 났어. 화나면 소리 지르거나 뭐 누구한테 따지거나 해야 되잖아. 근데 참았대.
그래서 양볼라트라는 접속사는 이 접속사가 들어간 이 문장과 주절, 그러니까 접속사가 들어간 이 문장을 내가 아까 부사절이라 그랬죠?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이 반대가 돼야 돼. 그게 특징이야. 한번 볼게요. 자, though, although, even도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자, Sandra enjoys dancing. 잘라봐야지. 여기 주절이죠. Sandra가 춤추는 걸 좋아해, 즐겨해. 비록 she isn't good at, be good at이라는 거는 잘하다잖아. 그것에 근데 isn't good 잘하지 못해. 잘하지 못하는데 즐겨. 그러니까 얘네 두개 내용이 어때? 반대가 되잖아. 비록 그걸 잘하지 않지만 즐긴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although he looks busy, 비록 그는 바빠 보여. 비록 그는 바빠 보여. 그러면 비록 그는 바빠 보여. He isn't really busy. 그는 진짜로는 바쁘지 않아. 그는 진짜로는 바쁘지 않아. 아니 바빠 보이는데 바쁘지 않대. 내용이 반대잖아. 그치? 근데 더우나 얼더를 앞뒤로 쓰는 거는 내가 이건 상관없다라 그랬어. 이거는 뭐늘 똑같다. 이거 컴마 없구나. 요거? 요거는 똑같다고 그랬지? 응, 지금 그렇게 바뀐 거야. Even though the joke wasn't funny, 비록 그 농담은 재밌지 않았어. 그가 웃었어. 아니, 재밌지 않은 웃지 않아야 되는데, 비록 그 농담은 재밌지 않았지만, 그는 웃었다라는 거야. 내용이 반대되는 거야. 조크가 재밌지 않았지만, 그는 웃었다. 됐죠? 그래서 이두개 내용이 바뀐다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거. 라고 보시고요. 자, 얘랑 같이 선생님 설명해 주는 게또 하나가 있어. 양보의 접속사에서는 선생님이 이거는 에스라이팅 할때 설명을 해 줬던 것 같아. 방금 설명한 거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거 있죠. even though 얘네들은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접속사 파트야.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지. 근데 얘랑 뜻이 똑같은 전치사도 같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냐면 in spite of despite가 있어요. 얘네의 뜻은 뭐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네들은 뒤에 뭐가 나와? 명사가 나와. 왜? 전치사니까. 얘네들은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는데 in spite of 다음에 명사 despite 명사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명사가 나오는 거야. 똑같은 거는 뭐 이거 있지. 선생님 because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 because of는 Because of는 이거 of가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 이거랑 똑같은 거야. 됐지? 요거는 밑에다가 요거 하나 필기 좀 해놓으실래요? 이거 필기를 꼭 해놓으세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필기 못했으면 선생님이 일시정지 해놓고 하라 그랬죠? 그 다음 거.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자, 선생님이 여기 시험 포인트가 나오는데 학교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자, 이거 잘 읽어봐봐, 내용을. 시간 조건을 쓴 부사절에는 미래 상황을 말할 때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 상황을 말할 때, will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When I come here next week, I will call you라는 거야. 자, 이거 해석을 해볼게요. When이라는 건 뭐뭐 할 때지. 내가, 자, here은 여기 부사니까, 여기에 다음번에 올 때,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라는 거야. 그러면 next week이라는 건 다음 주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미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뭐 미래니까 미래 시제 써야지라는 건데 잘 들어. 부사절은 미래를 절대 쓸 수가 없어. 그냥 현재형을 써야 돼. 선생님 왜요? 부사절이라서 그래. 주절만 미래를 쓸 수가 있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야. 중2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건 이거야. 부사절에 주어 동사일 때 여기 동사가 will come이 안 된다고. 여기 will call을 썼으면 이거 안 되고 그냥 come으로 써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 자, 시간의 부사절. 아까 위에 엄청 많이 나온 거 있죠? when, while, as soon as 다 똑같아. 다 해당돼. 이런 시간의 접속사가 들어가니 부사절에는
절대로 미래 상황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돼요. 그 다음 조건을 부사절 똑같아요. if 아까 if랑 unless 했잖아. 그것도 역시 똑같아. 한번 볼게. 헷갈리니까 지우고 한번 다시 해봐. 자,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we will cancel the event. 우리는 이 이벤트를 저기 뭐야 취소할 거야 라 그랬어.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취소할 거야 그 이벤트를. 자, 그러면 if가 들어간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부사절이잖아. 자, 내일이잖아요. will cancel이라는 부사절에는 미래가 오케이 된다고요. 하지만 접속사가 들어간 이 문장에는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요. 미래 아니라 뭐를 쓴다고? 현재를 쓴다고. 그러니까 비가 내리다라고 하는 rain을 써야 되는데, 우리 날씨를 쓸때 it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주어라고 하는데? 가주어 아니야. 비인칭 주어야. 기억나? 날씨를 얘기할 때는 비인칭 주어 it을 쓰지. 그러니까 가주어는 가짜 주어라는 거고 비인칭은 아닐 빗자를 써서 이게 주어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비인칭 주어 it이지만 3인칭 단수니까 rains를 써야 돼. 이거 옛날에 소화 수업에 시험 나왔었어.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 똑같아. if가 들어간 접속사 이 문장의 미래이지만 얘는 동사를 현재형을 써야 돼. 주절만 미래형을 쓸수 있어. 이거는 별표 10개를 쳐도 부족해. 너무너무 중요해요. 됐죠? 자, 여기 다음 페이지는 너희들이 푸는 거고요. 그 다음 넘겨봐. 자,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고 짝을 이루는 접속사 한번 해볼게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because, since, as가 있다. 자, since 아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뭐뭐 이래로가 있었지? 근데 이거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야. as는 아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라고 그랬지. 근데 선생님이 as에 별표 치면서 이건 뜻이 굉장히 많아 이래라고 했잖아. as는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이유를,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하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도 해.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그냥 세트로 묶어 놓으세요. 뭐뭐 때문에야. because만 있는 거 아니다. 자, Anne cried a lot. 여기서 잘라야지. 이게 주절이지. Anne이 많이 울었어. because. 그다음 얘가 부사절이지. 왜냐하면 그녀의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많이 울었어. 얘가 주절이지. died라는 과거형이니까 여기도 cried 맞춰줬죠. since Dave is angry. Dave가 화가 났어. He won't come here. 여기 오지 않을 거야. 화가 났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거는 여기 오지 않을 거라는 게 주절이라는 거고. I'm tired. 나 피곤해. 주절이야. 자, 왜 피곤한지를 as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부사절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I stayed up late for the game. Stay up late는 얘들아, 밤을 새다야. 늦게까지 깨어있는 거는 밤을 새다야. 그 게임을 위해서 밤을 샜기 때문에 나는 피곤해. 비록 부사절이 길이가 더 길지만 주절은 I'm tired야. 꼭 주인이라 그래서 걔가 더 길지 않아. 자, 그 다음 because 뒤에는 절. 선생님 절은 문장이라 그랬죠. 주어 동사에 문장이 오는 반면에 because of는 뭐가 온다고? 명사가 온대. 아까 선생님 although, though, even though랑 in spite of, despite랑 똑같은 거야.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라서 그래. 자, 근데 자, 여기 한번 위에 예문 한번 봐봐. Anne cried a lot because her dog died야. Anne이 많이 울었대. 그녀의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문장이 얘야. 하지만 쓰임이 다르다. 한번 보세요. 얘는 because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Anne cried a lot 한 다음에 because of가 나왔지. 그러면 얘는 지금 her dog died라는 뒤에 문장이 나왔잖아. because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of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와야지. 뭐 her dog's death. 그 강아지의 죽음 때문에 많이 울었다. 똑같은 문장이지만 because가 오면 뒤에 문장이 나오고 because of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꼭 알아주세요. 됐나? 그 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한번 보면 자 결과 so 한번 볼까? so는 그래서 라는 뜻이지. 자, the restaurant was good. 레스토랑이 좋았어.
So,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이 결과 나온 거. 아까 although도 even도는 내용이 반대가 됐잖아. 근데 얘는 so가 나오면 맥락이 비슷해야 돼. I recommend it to my friends. 내 친구들한테 그거를 추천을 했대요. 자, so 된 용법. 요 선생님이 essay writing 할때 많이 설명을 했어. so 된 용법은 so 형용사 대 주어 동사. so 형용사 대 주어 동사라 그래서 so 다음에 형용사니면 부사 나온 다음에 대신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Irene is so kind. Irene은 너무 친절해. 그래서 대절 이건 다 결과가 나오는 거야. 대절에는요 결과라고 한번 적어보자. Irene is so kind. Irene이 너무 친절해서 all of her friends 모든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I was so nervous. 내가 너무 긴장을 했어. That I couldn't eat anything.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쏟은 용법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자, 얘 한번 보자. 이 쏟은 용법인데 이 쏟은도 있어. 얘랑 얘랑은 비교를 조금 해보면서 봐야 돼. 얘는 너무 형용사에서 that, 이하 했다라는 건데 so that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so that을 한 번의 접속사. 우리 아까 as soon as를 하나의 접속사로 본 것처럼 so that을 하나의 접속사로 봤을 때는 뜻이 달라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잘 봐야 돼. 그다음 so that도 되고요. in order to도 돼요. 자, so that. 대시니까 말 그대로 접속사니까 문장이 오잖아. 근데 in order to는요,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원칙이잖아. to 부정사. So that 문장 in ord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대. 예문을 볼게요. I woke up early. 내가 일찍 일어났어. So that I could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뭐뭐 위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 그거랑 상관없는 거야. 붙였으면 다른 애야. I woke up earl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자, 이번에는 in order to prepare 문장이 아니라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왔지.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presentation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이나 똑같은 문장이지만 so that 다음에는 문장이 나오고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다는 거.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내가 맨날 이렇게 몇 학년 시험에 나와 몇 학년 시험에 나와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사실은 뭐 문법을 거창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법은 패턴이야. 많이 반복이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거를 응용하는 게 나오지 큰건 없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한번 너희들이 의미 있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다음 짝을 이루는 접속사, 얘를 상관접속사라고도 많이 해요. 상관접속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나와 항상 세트로. 자, both A and B, A, B 둘 다라 그랬네. 마크랑 주디 둘다 늦었어라고 나오는 거야. 자, 얘가 주어로면 항상 우리는 무슨 취급해준대? 복수 취급해준대? 이거는 뭐 상식이죠. 그다음 나루니 A, 버돌수 B. 우리 이거 많이 봤지? 나루니 A, 버돌수 B 하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건데 자 얘를 똑같이 be as well as A로 바꿀 수 있대. 자 다시 나루니 A, 버돌수 B인데 똑같은 거는 be as well as A래. A, B의 위치가 달라져. 예문을 봐봐. 나루니 Amy. 얘가 뭐야? Amy가 A죠. 버돌수 Jenny. Jenny가 B죠. likes Tommy. 얘네가 다 주어야. 에이미뿐만 아니라 제니도 타미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야. 에이미뿐만 아니라 제니도. 자, 근데 얘를 애절애주로 바꿨을 경우 봐봐. 내가 아까 애절애주로 바뀌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앞에 비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의 비는 제니니까 제니가 먼저 나와야 돼. 애절애주로 바뀔 때는. 에이미 먼저 나왔으니까 에이미 여기다 쓰면 틀려요. 그래서 나루니 A 버돌수 B는 B가 먼저 나와야 돼. Jenny as well as Amy likes Tommy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첫 번째는 나루니 A 버돌수 B인데 as well as로 바뀔 때는 B as well as A로 바뀐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자, 얘네가 주어로 왔을 경우 모든 주어는 이 동사는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는 거야. 아까 both A and B는 둘 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복수니까 수일치를 그냥 복수해주면 되는데 이 밑에 것들은 다 B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대. 그럼 여기 아까 Amy, Apollos, Jenny가 얘야지 얘잖아. 얘가 B여잖아. 그러니까 얘에 맞춰주는 거야. 선생님 Amy랑 Jenny 둘 다니까 like라고 써야 되잖아. 아니 얘는 항상 수일치 여기다 시켜주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개. 해석은 나오지 않아. 해석은 당연히 다할줄 알아야 되는 건데 문법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론이 A 버도수 B에서는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지만 동사의 수일치는 B에 시켜주는 거야. 여기도 제니아 as well as 에이미 라이스. 사실 얘 어디서 따라온 거라고? 얘에 따라서 맞춰준 거라고. B에 수일치하는 거 별표 치세요. 그다음 either A or B. either A or B는 A 또는 B라는 뜻이야. either you 너 또는 or 또는 she. 그러니까 너 아니면 그녀라는 뜻이야. 여기가 A, 얘가 B야. 너 아니면 그녀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야. 는 가지고 있어. 너 아니면 그녀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 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has to apologize구나. has to는 우리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조동사를 풀어서 쓴 거잖아. apologize는 사과하다야. 그러면 has to apologize 사과해야 돼 그에게. 너나 그녀 둘 중에 하나는 그에게 사과해야 돼라는 뜻이야.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이 have가 아니라 왜 has야? 이 she에 지금 맞춰줬기 때문에 has를 썼어요. 했죠? 근데 보자. either에다가 any 붙었어. neither Frank or이 아니라 nor라 그래. My other friends have a girlfriend. 자,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였지. neither A nor B는 A, B 둘다 아닌 거를 얘기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not이라고 보면 돼. 이 N이 not이라고 보면 돼. 근데 Frank랑 내 친구들 다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야. 나 프랭크랑 다른 내 다른 친구들 다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문장은 지금 부정문은 아니지만 부정문으로 해석을 해야 돼. 왜냐하면 either 앞에 any 지금 부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왜 have를 썼냐? My other friends, be를 한번 봐봐. be a friends라는 복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have를 쓴 거야. 이해됐어요? 요두 개는 either이랑 짝꿍인 or, neither이랑 짝꿍인 건 nor 이거 시험 나오는 거 포인트 하나. 그다음 이것도 역시 have냐 has냐 이걸 어떻게 맞춘다고? be에 일치시킨다고 요거. 그다음 비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자, 접속사 as의 다양한 의미 아까 쌤 설명을 했죠. 시간도 있었고 이유도 있었어. 자, 시간일 때는 뭐뭐 했을 때. 근데 이 as는 뭐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분사 구문 했을 때 그랬잖아. 접속사 생략하는 거 살릴 때 as 쓰면 웬만한 거다뜻 있기 때문에 as 써도 돼라고 한 거. as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접속사 설명이 끝났네.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 봅시다. 자, 문제는 지금 118쪽까지 푸세요. 118쪽까지 풀고, 민서쌤 계시지 앞에 민서쌤한테 검사를 맡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원. 근데 선생님, 저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118쪽까지 못 풀었어요. 라고 한 사람은, 우리가 몇 시까지지? 8시 반까지지. 8시 반까지 푸는 데까지 풀어. 그런 다음에 못한 거는 집에서 숙제해 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숙제. 그리고 숙제는 이거 118쪽까지 푸는 거. 요게 1번 숙제고 2번 워크북 접속사 파트 다 풀어 오시면 돼요. 라이팅, 리라이팅을 두개다 했으니까 괜찮고요. 됐니? 응. 그런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뭐죠? 수요일 날에는 9나시 4 교재 유닛 1 숙제 해 오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요거 교재 세권다 가져오라는 거 있지? 교재 세권다 가져온 거 우리 교실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을래? 선생님이 내일 가서 볼 테니까. 너네 다 리라이팅까지 끝나면 우리 8레벨 교재 8-3 있지. 그거 다 내. 다 내고 숙제는 9-4. 너네 라이팅 아니 뭐야 저기 리딩 복습 숙제까지 다 되어 있어야 돼. 그거 다 내시고요. 유닛 1 숙제에다가 통문장 그다음 단어. 그리고 통문장 단어 자꾸만 뒤로 미루는 사람 있어. 미루면 안 돼. 선생님 9레벨부터는 못 따라온 사람은 반 내려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조금 긴장감을 가지려고 아권쌤 앞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 미루지 마. 단어 이거 지금 두 번째 시험 보는 건데 너희들이 시간을 헷갈고 다닌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거야? 이제 4월 됐는데.
선생님이 미리 방법도 얘기해줬잖아. 주말에 숙제, 딕테이션 숙제 해놓고 평일날은 통문장이랑 단어만 관리하자고. 그거 안 따라온 사람은 선생님 가차없이 내보낼 거야. 긴장하고 미루지 말고 해. 맞지? 응.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끄고 118쪽까지 풀고 다못 풀어도 돼. 근데 다푼 사람은 검사 맞고 가면 돼요. 근데 30분까지, 8시 30분까지 풀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숙제는 접속사 부분까지 풀면 돼. 자, 그럼 우리는 수요일 날에 볼게.